불과 얼마 전에도 김나영 씨가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. 그때 이제 김나영 씨 남편이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운영을 해서 200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잖아요. 근데 네. 이때가 또 김나영 씨가 둘째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었어요. 아, 어떻게 보면 좀 김나영 씨하고 이렇게 닮은 꼴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사실 이게 사실은 진짜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방송 전에도 그 결혼 전에 방송에서 김나영 씨가 얘기한 게 남편은 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. 그냥 뭐 금융 쪽 일을 한다. 이렇게 얘기할 할 정도로 그쪽 이 조금 어려워요. 네. 보통 사람들한테도 어렵고 연예인들한테는 이 셈법에 약한 사람한테는 진짜 어렵습니다.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. 그래서 어쨌든 뭐 금융계가 워낙 그 용어도 어렵고 메커니즘이 복잡하다 보니까 김나영 씨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당시에 그 SNS를 통해서 본인의 뭐 이혼 사실도 발표를 했고 네. 또 이제 많이 응원해 달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.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.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. 나영 씨하고 예. 잘 지내냐, 어떻게 지내냐, 잘 이제 견디고 있고 새롭게 뭔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응원해달라고. 아유 예. 그리고 너무 반갑. 게 전화를 받더라고요. 되게 그리웠대요. 동료들이 그래요. 네, 그러니까 마음껏 전화해도 될 것 같아요. 김나영 씨. 네, 그래요. 예. 그런데 왜 자꾸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. 결혼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요. 이게 접근을 연예인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런 분이. 사기꾼은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사랑이 싹틀 수는 있어도 애초에 접근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할 때 골프를 치든 식사 대접을 하든 항상 그녀 혹은 그를 데리고 다녀요.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점점 연예계에 퍼지게 되잖아요. 요즘 뭐 남편이 뭐 하는데 같이 다닌대, 아내가 뭐 하는데 계속 뭐 인사를 다닌대라고 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. 무슨 연예인 남편. 그러면 설마 이름 알려진 사람의 남편인데 이거 가지고 사기칠까. 약간 조금 그냥 막연하게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거네요. 어머. 이게 정말 되게 저 때부터 예전부터 정말 많았어요. 결혼식장 갔다가 저 사람이랑 맞아. 이런 경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. 왜 하필 저 사람이 그 전에 다른 선배들을 많이 사귀고 등쳐 먹었던 분인데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오는 거야. 이 결혼식장에 보면 호텔에 이렇게 네. 상이 있잖아요. 네. 내 테이블 있잖아요.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신랑 입장 딱 다들 쟤 알지? 쟤 맞지? 쟤 맞지? 맞지? 그때 걔 맞지? 이거 시작하기 시작하면요.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야 이걸 어떻게 가족들 해야 되나 귀에 안 들어가게 조용히 있다 나가야 되지 이게 끝입니다. 연예인들 노리는 거예요. 그런 너무 분들.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. 네.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 나도 안 했구나 조심하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안 했어. 조심하세요.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